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구피의 질병 중에 하나인 배마른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피의 대표적인 질병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바늘꼬리병과 배마른병을 들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병도 많지만 흔히 걸리는 질병은 아닌데 바늘꼬리병과 배마른병은 흔하게 걸리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오늘은 배마른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마른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마른병은 구피에 배가 통통하게 불어있지 않고 배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배가 홀쭉해지는 현상으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들이 눌리고 줄어들어 결국 먹이를 먹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또 배에 이상이 없더라도 열대어가 흰색의 똥을 싼다면 내부 기생충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럼 배마른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배마른병의 원인은 기생충에 의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위와 장기에 생기는 내부 기생충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에 기생충만 제거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람으로 따지자면 해충이나 요충 같은 무척추 생물이 물고기 뱃속에 기생하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충 박멸제인 구충제만 복용시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대어 전용 구충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녀석 고양이 구충제인 옴니코어산을 이용하여 기생충을 박멸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옴니코어산은 250g의 대용량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100g씩 된 과릭형도 있는데 이건 너무 비싸고 이 제품처럼 250g의 분말 형태가 싸고 구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펜덴다졸이라고 해충이나 선충들을 박멸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옴니코어산은 고양이나 개, 돼지 등 가축들에게 먹이는 구충제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구매해야 됩니다. 뒷면을 보시면 효능과 효과가 적혀 있고 체중에 따라 복용시키는 용량이 다르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열대어에게 복용시키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다 찾아보고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렸습니다. 물 10리터당 1g의 옴니코어산을 뿌리는 방법과 물 45리터당 1g의 옴니코어산을 뿌리는 방법.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열대어가 배마른병에 걸렸을 때는 10리터에 1g으로 계산해서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내부기생충 예방약으로 쓸 때에는 45리터당 1g으로 계산해서 미리 예방 용도로 사용하자고요. 자이로는 이만큼이면 되었으니 직접 살포해 보겠습니다. 구충제이기 때문에 물고기에게 옴니코어산을 먹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밥으로 밥에 섞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수조에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배마른병 걸린 열대어가 없기에 예방 차원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수조가 30배럭으로 약 61리터 정도의 물량입니다. 이 정도면 약 1.5g의 옴니코어산을 뿌려주면 됩니다. 물 위에 이렇게 옴니코어산을 뿌려서 살살 저어주면서 물과 섞이게 뿌려도 되고 미리 물과 섞어서 옴니코어산을 녹인 후에 수조에 뿌려도 됩니다. 이렇게 옴니코어산을 뿌리면 마치 배탁이 온 것처럼 온통 하얀 스모그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빠르면 몇 시간 내에, 늦어도 반나절이면 다시 맑아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용량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옴니코어산은 물고기에게 거의 해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씩 구충해주면 배마른병과 내부기생충들로부터 열대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대어의 배마른병과 내부기생충 박멸을 위해 옴니코어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약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구충제는 꼭 가지고 계시면서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더욱 안전한 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 많이 해주세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